안녕하세요, 글루미캣입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화이트 초콜릿 메이크업과 다크 초콜릿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어요. 화이트 초콜릿 메이크업은 좀 커플들을 위한 달콤한 좀 순수한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이고요. 반대로 다크 초콜릿 메이크업은 솔로 분들을 위한 좀 더 섹시한 느낌의 메이크업이에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이 메이크업은 데이트용 메이크업이라서 좀 더 사랑스럽고 순수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저번에 올렸던 데이트 메이크업은 좀 코랄 컬러랑 오렌지 컬러를 주로 사용했다면 이번 메이크업에서는 핑크 컬러를 주로 사용했어요. 먼저 얼굴에 광채 베이스를 깔아서 피부에 좀 촉촉한 느낌을 줄게요. 그 다음엔 파운데이션 대신 가벼운 CC크림으로 피부 표현을 해줄게요. 잡티가 있는 부위에만 스틱 파운데이션을 손에 묻혀서 커버를 해주세요. 브로우는 브로우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좀 자연스럽게 결만 살린다는 느낌으로 해주고 넘어갈게요. 저는 이번에 눈에 블러셔를 사용했는데 좀 톤다운된 로즈 핑크 컬러의 섀도우를 가지고 눈꼬리 쪽을 중심으로 발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엔 브라운 젤 펜슬 라이너로 꼬리 쪽만 살짝 빼주시고 손으로 스머징 해줄게요. 눈 앞머리부터 언더 중앙 정도까지 쭉 이어지게 밝은 샴페인 컬러의 라이너를 이용해서 발색을 해줄 건데요. 좀 더 촉촉하고 생기 있는 눈매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눈 앞쪽에는 오렌지기가 도는 브라운 섀도우로 좀 더 다양한 컬러감을 줘볼게요. 이제 뷰러 하시고 마스카라 해주시면 눈 완성인데요. 마스카라는 컬링 제품을 사용해서 언더까지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볼에는 핑크 컬러의 립스틱을 사용해서 볼 안쪽을 중심으로 둥글게 발색을 해주세요. 쉐딩은 눈 앞머리선을 중심으로 짧게 그려주시고 중간은 비워주세요. 그리고 코끝은 좀 둥글게 감싼다는 느낌으로 쉐딩을 넣어주세요. 아까 볼에 사용했던 핑크 컬러의 립스틱을 입술 전체에 옅게 깔아주신 후 입술 안쪽에는 좀 더 진한 핑크 컬러의 립스틱으로 그라데이션을 시켜주시면 화이트 초콜릿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네, 이제는 다크 초콜릿 메이크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메이크업에서는 먼저 컨투어링을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같이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따로 하이라이터나 쉐딩 없이 자연스러운 음영을 느끼실 수 있게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좀 더 매끈한 피부 표현을 위해 T존 부위를 중심으로 프라이머를 발라주세요. 그리고 나선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잡티 부위를 한번 커버를 해주고 넘어갈게요.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명암을 한번 줘볼게요. 얼굴에서 튀어나오는 부위인 이마나 콧대, 광대 부위를 중심으로 밝은 톤의 파운데이션을 깔아주세요. 그리고 나선 크림 타입의 쉐딩 제품으로 턱 쪽이랑 콧대, 이마라인처럼 그림자가 생기는 부위에 쉐딩을 넣어줄게요. 눈 꼬리 쪽에도 한번 터치를 해주시고 브러쉬로 블렌딩 시켜주세요. 좀 더 깔끔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투명 팩트 제품으로 살짝 광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제 드디어 눈인데요. 눈두덩 전체에 브라운 음영 섀도우를 한번 깔아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선 눈 앞머리 쪽이랑 눈 언더 중앙 부위 정도까지에 핑크기가 도는 밝은 샴페인 컬러를 톡톡 얹듯이 발라주세요. 눈꼬리 쪽에는 진한 브라운 컬러를 발라줄 건데요. 눈꼬리에서 눈 중앙 부위로 끌어당기듯이 터치를 해주세요.
브러쉬에 남아있는 여분의 섀도우로 눈 앞머리 쪽까지 살짝 음영감을 줘볼게요. 깨끗한 손으로 블렌딩 하신 후에 눈 언더 쪽에도 살짝 섀도우를 발라볼게요. 이제 블랙 젤 펜슬 라이너로 눈꼬리를 올려서 라인을 그려볼게요. 언더에는 눈 바깥쪽 3분의 1 정도를 버건디 라이너를 이용해서 일자 느낌으로 빼주세요. 위쪽에 그린 블랙 라인 위에 버건디 라이너로 한 번 더 덮어주시고 마스카라 해주시면 눈은 끝입니다. 볼에는 채도가 높지 않은 진한 핑크 컬러의 틴트로 사선 방향으로 볼터치를 넣어줄게요. 마지막으로 핑크 끼가 도는 코랄 컬러의 립스틱을 입술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다른 튜토리얼로 찾아뵐게요. 안녕!